다음으로 플래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플래시를 실행하면 나타나는 창에서 Create New 플래시 파일 액션 스크립트 2.0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사이즈의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여 위드는 620, 하이트는 150,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경 이미지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임포트 스테이지를 클릭하여 FLA.bg.jpg를 찾아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Properties 패널에서 X0, Y0, W620, H150으로 입력합니다. 그래픽 심벌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Ctrl F8을 누르고 Create New 심벌 대화 상자에서 네임은 img1, 타입은 그래픽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임포트 스테이지 메뉴를 클릭하여 img1.png 파일을 스테이지로 불러옵니다. 이때 이러한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아니오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다시 Ctrl F8을 눌러 이름은 img2, 역시 타입은 그래픽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임포트 스테이지, 이번에는 img2.png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Ctrl F8, 파일 임포트 스테이지, 이미지 3번, Ctrl F8, img4번, 역시 파일 임포트 스테이지, 이미지 4.png 파일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씬1을 클릭하여 메인 스테이지로 돌아옵니다.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레이어 1번에 1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img1 심볼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Properties 패널에서 X를 320, Y를 마이너스 45로 입력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레이어 2번에 2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20번 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툴박스의 자유변형 툴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 크기를 줄입니다. 레이어 2에 1과 20번 프레임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Classic 메뉴를 선택하여 Motion Tween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Properties 패널에서 Erase 100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2에 1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스테이지의 그래픽 심벌을 클릭한 후 컬러 이펙트의 스타일을 알파로 설정하고 각각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2번에 45번 프레임과 60번 프레임에 각각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레이어 2에 6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스테이지의 그래픽 심볼을 클릭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이번에는 X630으로 입력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심벌이 오도록 합니다. 레이어 2번에 45번, 60번 프레임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Create Classic Tween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Properties 패널에서 Erase 1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2에 6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스테이지의 그래픽 심벌을 클릭한 후 이번에는 스타일 알파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레이어 3번에 45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이번에는 img2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roperties 패널에서 위치값을
X는 320, Y는 마이너스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3번에 6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툴박스의 자유변형 툴로 크기를 살짝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채 줄여서 크기를 줄이도록 합니다. 레이어 3번에 45, 60번 프레임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역시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erase 마이너스 1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심벌을 클릭한 후 스타일 알파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레이어 3번에 85번 프레임과 100번 프레임에 F6을 눌러 각각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레이어 3번에 100번 프레임이 클릭된 상태에서 스테이지의 그래픽 심벌을 클릭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X630으로 입력해서 다음과 같은 위치에 심벌이 오도록 합니다. 레이어 3에 85, 100 프레임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윈을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erase에 1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3에 10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스테이지의 그래픽 심벌을 클릭한 후 역시 스타일 알파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각 레이어를 생성하고 이미지 3 심벌, 이미지 4 심벌도 작업하도록 합니다. 시간 관계상 작업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레이어 5까지 모든 작업이 끝나면 레이어 1번을 클릭하고 220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인서트 프레임을 클릭하여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통해서 main.fla로 저장하고 컨트롤 테스트 무비 메뉴를 클릭하여 정확하게 작업이 되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플래시 작업을 마치겠습니다.